사람들은 우리의 여행에 대해 궁금해한다. 어떤 걸 먹고, 어디서 자고, 또 어떻게 촬영하는지. 다음 여행지를 생각하던 중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시작부터 끝까지 비자 혜택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프로젝트였다. 어렸을 적 했던 보물찾기 같이 곳곳에 숨어있는 혜택들을 찾아다니는 건 이전 여행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다. 목적지는 정말 가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가지 못했던 그곳. 자, 여러분 갑니다. 어디? 대만. 대만 갑니다.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공항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리무진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리무진 말고 미안해요. 우리 보라 진행 욕심 있어. 진행 욕심. 아, 잘했어요. 저기 잘. 4시에 맞춰서 예약을 해놨어요. 바로 벅시를 타고 갈 건데. 어디 앉으실 건가요? 항상 안전벨트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예인 차에서만 볼 수 있는 블라인드. 저 연예인 척 한번 하고 공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제가. Hey, I don't get what this is about you. Got my head spinning on my shoulders.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체크인 하려고 공항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도 혜택이 있어요. 여기서도 혜택이 있다고? 수화물 우선 찾기 혜택이 있고, 그리고 빠른 체크인 서비스가 있어서 영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저희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바로 체크인 할 수가 있어요. 3시간 정도의 비행을 끝으로 우린 대만에 도착했다. 지금은 우기라고 들었지만 날씨는 정말 좋았다. 3일 동안 우리가 머무를 니코 호텔. 매니저님이 해주시는 호텔 투어를 마치고 우리는 대만에서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따다! 저희의 처음 일정은 여기 소셜플레이스인데, 약간 카페 겸 레스토랑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영프리미엄을 결제를 하면 뭘 준대. 뭐예요? 핑크 만두빵? 첫 번째 일정, 첫 번째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호텔 바로 옆 리젠트 갤러리아를 잠시 둘러보았다. 우연히 보라의 대만 팬분들도 만났고, 이후 중산에 위치한 백화점을 구경하고 해질녘 도시를 배경으로 이쁜 장면을 담은 후 우리의 저녁 식사가 예약되어 있는 타이페이 101으로 향했다. 낙지 소주. 뭐야? 너무 맛있어. 멋진 야경을 보며 식사를 마치고 이동한 곳은 바로 쓰리냐 시장. 떡꼬치랑 닭꼬치. 그게 뭔데? 너무 싸우지. 정말 대만의 로컬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이었다. 오, 뜨거워. 와.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스케줄이, 우선 아침에 핫팟 훠궈를 먹으러 가볼 건데요. 훠궈는 또 여기 뒤에 계신
여기는 국립고궁박물관입니다. 이상 저희는 구경을 마치고 위에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쌀. 이거 사서. 아, 그러면 음식을. 조금 전에 밑에 이제 기념품관에서 보랑 팬더 하나 사고 지금 여기 중식당에 올라왔는데 실크 팔라스라는 곳이에요. 메뉴판부터 좀 특이해요. 저희는 용산사를 15분 동안 아주 짤막하게 아쉽게 찍어봤고요. 지금 팬분들이 보라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시시해. 시시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일정은 끝이 났고요. 저희는 또 지친 몸을 끌고 호텔을 돌아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아쉽다. 바이. 배도 채웠겠다. 스폰으로 가보시죠. I don't give what this is about. You got my head spinning on my shoulders. You're bringing me higher and higher in every way. And all of my doubts, I can feel them fading away. Oh, you like a fantasy. I know this can't be real. I'm falling, I'm falling, I'm falling way down. All the news you know. Spon 구경 끝냈고요. 이제 기찻길, 스펀의 기찻길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지우펀입니다. 이쁜만큼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우펀. 해질녘에 가서 노을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덧 홍등이 가득한 지우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난 3일 동안 머물던 니코 호텔에서 지금 여기 이란 쪽에 웰스프링 바이 실크라는 호텔로 왔는데요. 보라 인스타그램에 대만 친구들이 여기 호텔 간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곳이라고. 수영도 하고 또 자쿠지도 있다고 해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럭셔리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저희 바로 가서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 네.
함께한 4박 5일간의 대만 여행. 아름다운 풍경들과 여기저기 숨어있는 혜택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던 대만 사람들을 뒤로하고 우린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아직 못 가본 장소들이 너무 많으니 꼭 다시 오자는 약속과 함께. 그럼 다음은 어디일까? Wait, you gotta tell me what you did.